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새알람입니다. 오랜만에 야외에서 인사를 드리네요. 오랜만에 돌아가니까 좋긴 좋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름철, 장마철에도 그렇고 겨울에 이제 추울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실내기러지 세차장들이 많이 생겼어요. 많이 많아지고 있지. 옛날에야 이제 야외용 이런 게 좀 많았지만 요즘에는 따뜻한 실내에서 세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많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오늘 대전에서 먼 곳 이 전주까지 와서 우리나라의 실내 셀프 세차장이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렇지. 오늘은 그래서 대표적인 형태 몇 가지를 좀 알아보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뭐 가격은 얼마가 되는지, 안에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부대시설은 뭔지, 여기 사장님이 공사하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부모님은 몇 명 계시는지, 자녀는 몇 명인지, 부모님이 토지대장도 오늘 우리나라의 실내기러지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되겠죠? 가볼게요. 어디에요? 저기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많이 알고 계시는 워시존의 실내기러지예요. 완전한 실내로 이루어져 있어서 문을 열고 닫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갈까요? 그러면요? 나가요? 들어가야죠. 오픈! 근데 자동차가 들어가면 알아서 열립니다. 편하게. 누구세요? 자, 우선은 잠깐 디자인을 보면은 이게 세차장인가 싶어요. 진짜 이쁘게 잘 만들어놨어요. 디자인 깔끔하고 여기 위에 조명들 막 쭈르르 있는 게 되게 이뻐. 그래서 디테일링을 즐기기에는 충분한 조명을 가지고 있어요. 뭐 자연광도 들어오고 안에 LED도 낮은데도 켜있기 때문에 도장면을 보기도 좀 좋고요. 우선 뭐 조명은 뭐 충분합니다. 간단하게 이용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통 셀프 세차를 즐기면은 뭐 세차 카드를 먼저 만들고 충전을 한 다음에 꽂아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여기는 그 방식이 아닙니다. 우선 워시존 같은 경우에는 워시존 어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워시존 어플로 회원가입을 하고 내가 원하는 지역의 셀프 세차장을 선택한 뒤에 1시간이나 2시간 예약을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을 하는 거지? 그렇지. 만약에 내가 오후 3시에 예약했다 그러면 오후 3시까지는 꼭 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만약에 내가 오후 3시 10분에 왔다, 10분 늦었다, 그래도 시간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워시존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차를 하고 싶을 때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와가지고 세차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시간 맞춰서 이제 난 계획적이신 분이다 딱이죠. 야, 그렇지. 자, 그리고 만약에 1시간을 예약을 했다 하면 안에 있는 모든 부대시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폴리셰를 돌리라고 혹시나 폴리싱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220 전기 꼽는 것도 있습니다. 뭐 핸드폰 충전을 해도 되겠네. 그렇지. 그리고 개수대도 같이 되어 있어서 뭐 버킷이나 물에 제약 없이 일단 한 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 시간을 예약을 했으면은 이곳에 들어와 가지고 본인이 원하시는 걸 하시면 돼요. 그냥 한 시간 동안 에어만 써도 돼. 뭐? 그래서 만약에 나는 디테일링을 처음 즐긴데. 고압수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 고압수를 원없이 뿌려보고 싶고 좀 뭐 그 감성을 여러 가지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제한으로 즐기기에는 정말 괜찮습니다. 자, 대신에 2시간을 예약했다고 치면은 2시간 안에 실내까지 모든 작업이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또 2시간을 예약해놓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좀 쫓길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라고 보기보다는 특이점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이거는 무료다. 역시 게러지답게 매트 청소기는 무료네요. 난 이거 돈 내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시작하고 종료 버튼만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 소비자들이 잘 신경 써서만 잘 사가면 오래오래 무료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매트 청소기네요. 자, 그리고 이 세차장이 조금 수도권이랑은 조금 다른 점이 1번, 2번 메인은 카드 사용이 가능해요. 예약을 없이 사용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그 방식 그대로. 그렇지.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어플 깔고 이런 거 되게 귀찮아한단 말이야. 그치, 잘 모르시기도 하지. 불편하게 돼 있잖아 좀. 그래서 그냥 바로 세차장으로 와서 충전해서 사용을 똑같은 일반 셀프 세차장처럼 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약을 하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금액을 결제하고 사용하나 그 가격은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
뭘 그래요. 자,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오늘 2시간 예약하고 왔는데 시간이 한 30분 정도만 좀 모자란다 하면은 사람이 없을 때는 뒤에 예약자가 없을 때는 들어가서 결제하시고 30분을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사장님과 좀 상담을 하면 유도리가 있어. 유도리가. 그렇지. 매장이 이래야지 또. 그렇지. 너무 꽉 막혀 있으면은 그러니까 드라이브도 못 했는데 시간 끝나버리면 또 애매하잖아. 끝났어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네. 나가시라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내가 드라잉까지 다 하고 실내 세차까지 다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다. 왁스 코팅은 입혀야 되는데 세안램에서 본 그래핀 입혀야 되는데 부족하다 할 때는 야외에서 또 작업이 가능해요. 여기 세트장이 정말 제 생각에 한 2,500평, 2,000평 될 것 같거든요? 땅이 엄청 커 진짜. 돈이 되게 많으신 분인가 봐요. 부럽다. 그러니까 이 정도 땅이면 솔직히. 그래서 야외에 이렇게 주차선이 따로 또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마저 못한 왁스 코팅 작업이나 드라이 작업을 또 다시 할 수가 있다는 거. 워시존 게러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날씨 영향을 받질 않아요. 겨울철, 여름철 상관없고 눈이 내리나 비가 내려나 할 수 있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 여름에는 찬 바람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세차인들에게는 좀 많이 성지가 돼가고 있는 그런 게러지 세차장이 될 것. 그렇지, 성지지 성지. 그렇지. 그래서 유일하게 4개월 내내 전부 다 돌아갈 수 있는 게러지가 이런 게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내 세차장의 가장 큰 장점이지. 참 우리나라 세차장 잘 만들어요. 아, 참 이쁘게 만들었어.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좀 어떻게 안 되나? 나 좀 주면 안 되나? 안 돼요. 안 돼요. 우선은 뚜껑이 다 덮여 있고 이렇게 문이 닫히는 실내 게러지로 와봤는데 그 다음 실내 세차장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두 번째 실내 세차장으로. 그렇지. 어디에요? 어디에요? 저기에요? 저기에요. 저기 공동묘지에요? 예, 저기에요. 자, 두 번째 셀프세차장에 왔어요. 여기는 제 생각에 대전에서 가장 비싸게 만들어진 셀프세차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건물로 지어진 셀프세차장이에요. 1층에서 지금 5층까지 있고 1층에서는 셀프세차를 즐기고 2층부터 드라잉을 즐길 수 있는 주차장형 타워형 실내 셀프세차장이에요. 그래서 이 1층에서는 이 세차를 할 수 있는 베이가 총 8개가 있고 8베이. 일단 한번 가가지고 또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예약 방식이 아닌 그냥 기존에 사용하시던 똑같은 방식으로 카드를 발급받고 카드를 충전해서 사용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그냥 거품수리나 스노우폼이나 고압수나 이거는 그냥 돈을 따로 지불하게끔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 사용 방식은 아니고 기본 요금이 일단 다른 세차장보다 비싸요. 대전이 아직도 1,000원에서 2,000원 하는 세차장들이 많다 보니까 기본 요금이 3,000원입니다. 여기는 3,000원. 거의 수도권 보금가는 이제 그 정도의 기본 요금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건물값 뽑으려면 더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여기서 더 올리자니 그건 안 되겠고. 남을 좀 부재 시설을 또 한번 볼게요. 오케이. 그리고 우선은 여기 이게 주차 타워 형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이 주차 타워 형식이기 때문에 조금 춥습니다. 약간 쌀쌀해. 실내치고는 좀 많이 추운 편이에요. 그리고 1층에 카페가 있고 카드 충전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셀프세차장이랑은. 동일한 방법으로 그냥. 그리고 여름 되면 이 문을 열 수 있나 보네요, 게러지에. 아, 그러네. 그치? 여기 이게. 폴딩 도어로 문을 일단 열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여름엔 시원하겠다. 여름엔 시원할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실내다 보니까 이 문을 열어놓으면 이 미스트가 날리는 걸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단은 실내 특징 중 하나인데 확실히 미스트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습기가 많은. 유리도 그렇고 이 옆에 베이 벽도 그렇고 습기가 굉장히 일단 많아서 좀 습한 느낌은 있습니다. 겨울이라 그나마 좀 덜한데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으면 좀 쾌적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지. 여름에는 환기가 좀 필수이지. 그리고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그냥 마트 주차장 입구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센스 있게 주차가 어디 몇 층에 가능한지 나와 있어서 저건 좀 많이 편리하다는 거. 올라가 볼게요. 가보자. 아유, 이거를 2층에서 해도 되지 않았나요? 3층까지 굳이 이렇게 걸어 올라가야 돼. 차 와요, 차. 아이고, 조심해. 힘 빠졌어, 나 지금. 아이고. 자, 우선은 3층에 드라잉 공간에 올라와 봤어요. 올라와 봤는데 쾌적합니다. 주차장 느낌 딱 나면서.
드라이브 네. 공간이 굉장히 커요. 어, 일단은 대형차가 와도 그냥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쪽 문 열어도 보통 이 기둥 기준으로 바로 이제 매너주 차면 한 대 딱 들어가면 이게 세 대 나올 거 그런 각이거든요 이게. 아, 넉넉하게 두 대 딱 될 수 있게 잘 돼 있고 조명도 아우 눈 아파. LED여가지고 잘 보입니다. 그리고 진공청소기도 뭐 쭉 잘 빠져 있고 자리마다. 그나마 단점이라고 뽑으면은 여기도 울립니다. 그리고 지금 2층에서 어떤 손님분이 이제 에어를 쏘고 있는데 이게 그 바로 옆에서 실내 공간에서 쏘게 되면은 특히 틈새 쌌을 때 굉장히 그 에어 소리가 듣기 싫거든요 이게. 어, 지금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이 목소리가 울리는데 바로 뒤에, 옆에서 에어를 쏘면은 그치. 이게 좀 더 소음이 심한 편이지. 아픈 수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 자체가 그냥 주차장 바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새 차례라고 물에 묻힌 채로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 차들도 그럴 것이고 안전사고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주차를 하실 때나 세차를 하실 때 이렇게 미끄러질 수가 있으니까 그치, 항상 그치.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여기 또 장점이라고 보면은 일반 셀프 세차장 가면은 우리가 아무리 디테일링 즐기고 막 고체 악수 올리는 날인데 저 구석에 들어가 있어서 세차를 한다 치면 사장님 눈치 안 보려고 오래 하려고 하잖아요. 여기는 그게 없어서 좋아요. 아, 1층에만 관리자분들이 계시고 또 보니까는 가끔씩 올라와서 청소는 하시던데 그냥 마음 편히 후리하게 그렇지 세차를 즐길 수 있다는 거. 게다가 지금 여기 세차장 같은 경우는 이 세차 공간하고 이 드라잉 공간이 또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드라잉을 하시고 이 왁스 작업할 때 미스트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 미스트를 그치. 맞을 일이 없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도 잘 지어놨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 같으면 여기 그 사무실 만들면 그 월세 받았을 텐데. 그렇잖아.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식이 그렇지 뭐 우리처럼 없는 사람들은 다 그냥 빌딩 갖고 싶다 이런 생각하지 누가 차대기만 해놓겠어 여기다가 그렇지 이 큰 빌딩에다가 근데 뭐 하나에 꾸미셨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두셨겠지 그치 아이고 그렇지 그래요 그래요 우선은 두 번째 세차장까지 알아봤어요 이렇게 빌딩형 주차장형 주차 빌딩형이 맞겠네요 주차 빌딩형 셀프 세차장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대전 말고도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넘어볼까요 세 번째는 어디죠? 예? 어디죠? 저쪽 저기 다시 저 전라도 전라도? 전라도 광주 쪽에 있는 데로 가야 돼서 너무 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왔어 전주 왔다 대전 왔다 다시 이제 광주로 가야 돼 코스를 잘못 그다음 잤는데? 그다음 다시 서울 아... 그다음 또 부산 아니? 자, 세 번째 세차장에 왔어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촬영할 때마다 항상 새알람이 촬영하는 곳이 도대체 어디냐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던 1인용 게러지 실내 세차장이에요 그렇지 자, 근데 우선은 저희가 촬영하는 곳이 주유소예요 그래서 뒤에 자동 세차도 있습니다 1인 게러지들이 요즘에는 꼭 주유소가 아니라 셀프 세차장 내에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뭐 지역마다 세차장 내에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외 따로 실내 따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딱 차 한 대 들어가고 문을 닫을 수 있는 곳은 1인용 실내 게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또 안에 들어가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먼저 요즘 1인 게러지들은 전부 다 현금 결제가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로 됩니다 뭐 부가세 별도 이런 장난질 없이 해당 1인 게러지 사업에서 카드를 발급받고 충전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뒤에는 뭐 라카도 준비가 돼 있기는 한데 일단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차를 주차하고 이 버튼을 눌러주면은 문이 내려갑니다. 야, 근데 감독님 들어오기 전 말 좀 해주지, 그거. 뭐야? 같이 없이 눌러주지. 무조건 보고서 들어와야지, 달려와야지. 피디가 말이야. 그치. 자, 다시 일단 이렇게 누르면 다시 올라가고, 중간에 멈추면은 이렇게 멈춰지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문 만든 사람 같다. 가격은 1시간에 15,000원, 30분에는 8,000원. 10분에는 4,000원 이렇게 시간별로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해서 카드를 찍어주시면 돼요 그렇지 만약에 10분 결제한 다음 10분 누르고 카드를 찍으면 금액이 차감되고 불이 켜집니다 이렇게 아... 가면 들어오세요 아니면 닫아버려 자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되게 생각보다 아늑합니다 딱 나만의 공간이어서 딱... 위에 조명들도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조명을 여러분들께 많이 안 보여드리는데 조명도 몇 개나 거의 20개 정도 달려있네요 조명이 한차 조명을 잡는데 20개 정도면 일반인 수준에서 아주 굉장히 적당한 조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 세차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혼자 오셔가지고 그치, 그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아하. 그런 장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뭐 스노우폼, 하부세차, 고압수, 뭐 기타 등등 전부 다 무제한입니다. 이 시간 내에는 전부 다 무제한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일단 핸드폰 충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탈수 기능, 탈수기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개수대까지 들어와 있다. 이 안에서 전부 다 끝낼 수 있고 실내 게로지의 진짜 장점은 이건 것 같아요. 엄청 추운 날에 야외 셀프 대체장들은 고압수에서 물을 따뜻한 물이 나와도 그래도 얼거든요. 그치. 근데 실내에서는 따뜻한 물 나오면 진짜 최고입니다. 너무 따뜻해. 화장품 작업할 때도 정말 좋고 그래서 게스트에서도 따뜻한 물이 나오고 고압수에서도 따뜻한 물이 나와서 겨울철에 정말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오고 겨울에는 온풍기가 나와줍니다. 빵빵하지 아주. 잘 보이나요? 아, 그 좋아요. 이곳 세차장의 또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옆 공간에서 누군가 뭐 고압수를 쏘든 에어컨을 사용하든 그 소리가 그냥 다 들려버린다는 거. 아, 그치 그치. 소음이 좀 심하다는 점? 이렇게 지금 하부 세차 소리거든요 이거? 아무튼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아우 막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손님으로 왔어요. 그 바깥에서 이제 보통 아, 안에 세차를 누군가 하고 있구나,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되구나 라고 생각이 들 텐데 우선은 이 앞에 사람이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한 시간을 더 추가할 건지 말 건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본다고 해도 이게 딱 한 시간씩밖에 결제가 안 돼요. 2시간, 3시간 연속으로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밖에서 기다린 사람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단점이라기보다는 좀 불편한 느낌이죠, 이게. 그치. 그리고 이 불이 다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드라잉이 다 안 끝났다거나 왁스가 안 끝났다 해서 안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핸드폰 이렇게 휴대시켜 가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거를 직원분한테 가서 저 사람 안 나가요 하기도 좀 그렇고 가서 이제 좀 다 하셨으면은 저쪽으로 가서 그 저쪽이 없습니다, 여기가. 따로 드라잉, 바깥에 드라잉 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유소기 때문에 차들도 워낙 많이 돌아다니고 딱히 어디 딱 자리 잡고 드라잉을 여기서 하자 할 만한 그런 공간이 없다는 거. 그래서 꼭 시간 내에 모두 다 완료를 해야 된다는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주유소 안에 있는 1인 게러지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셀프 세차장에 들어가 있는 1인 게러지면 또 얘기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드라잉 공간 또 아까처럼 워시존처럼 해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1인 게러지들은 확실히 약간 자기 혼자의 감성에 좀 취하고 싶을 때 추천드릴 만합니다. 혼자 와가지고 그냥 조용히 하고 싶을 때. 그치 그치. 오늘은 먼지 많이 날리거나 아니면 뭐 비가 내리고 있거나 꽃가루가 많이 날린다 할 때 들어와서 딱 여기서만 작업하고 그대로 나가는 그런 아니면 혼자 정말 조용히 즐기거나 친구랑 즐기거나 여자친구랑 즐기거나 여자친구 없어가지고 해보진 못해서 모르겠네요 그 감성은. 세차장에서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어휴. 자, 네 번째 반실내형 셀프세차장에 왔습니다. 아, 반실내형. 보통 우리가 야외 셀프세차장 하면 이제 뭐 그늘막이 있고 넓은 평지에 또 이렇게 기존에 알고 있던 야외 세차장들보다 그런 광경인데 자, 요즘에는 이렇게 건물을 이용해가지고 1층에 원래 주차장이 들어가도 되는 자리 셀프세차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선 비나 눈은 막아집니다. 햇빛 또한 막아집니다. 대신에 겨울에는 춥습니다. 반실내에서 완벽하게 막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 추위는 좀 어쩔 수가 없다는 점. 그래서 여름철에는 정말 이런 데가 굉장히 시원해요. 골목바람도 살살 불어주면서 세차하기 정말 좋은데 겨울에는 정말 아주 손 이렇게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에이. 자, 들어와 보면은 여기는 바닥에 신경을 진짜 잘 썼어요. 플로우 매트인가 이거? 플로우 매트. 바닥에다 일단은 매트를 전부 다 깔아가지고 깔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게다가 이게 또 미끄럼 방지도 되니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카드는 여기서 이게 발급 받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예약제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와, 여기는 또 뚫려 있다. 지금 봐봐. 여기는 지붕이 덮여 있어가지고 바닥이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는 뚫려 있어가지고 여기는 조금 얼었다. 여기는 눈박댔다. 이런 데에서도 좀 미끄럼을 조심해야 된다고. 반실내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곳은 가려져 있고 어느 곳은 좀 안 가려져 있고 뭐 이게 사람 취향마다 아니면 동네 그 근처 가깝거나 사장님이 좋거나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내용이고 여기는 똑같이 기본 요금이 2,000원입니다. 그냥 딱 시장 가격에 딱 잘 맞춰져 있고 동전도 카드도 사용이 가능하게끔 나와 있어요.
확실히 배 유리도 조금 조금씩 얼어있는 건 보여요. 진짜 여름에는 이게 진짜 이만한 세차장이 없는데 겨울에는 조금 취약하다. 야외 못지않게 단점이라고 보면 하나 있어요. 일반 야외 세차장들은 잠깐만요, 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세차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가죠. 반실내형 셀프 세차장이 그나마 단점인 게, 제가 아까 여름에는 시원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겨울에는 해가 들지 않기 때문에 이 눈들이 얼어있으면 미끄럽거나 잘 녹지 않는다는 단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안전사고가 조금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게 그나마 좀 단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참 근데 우리나라 진짜 셀프 세차장 참 우리나라처럼 잘 만드는 데 없을 거예요. 진짜 이거는 해외에다가도 진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렇게까지 디자인 뽑아내는 데 없을 거예요. 우선은 우리나라에 있는 실내 셀프 세차장 유형이 약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건물 전체가 실내인 워시존 같은 셀프 세차장. 두 번째가 주차 타워처럼 생긴 그런 셀프 세차장. 그리고 세 번째가 1인 게러지용 셀프 세차장. 네 번째는 반실내형 셀프 세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프 세차를 즐기실 때 매번 야외에서 즐기실 필요도 없고 매번 실내에서 즐기실 필요도 없어요. 그건 그냥 여러분들이 즐기고 싶은 곳에 가셔서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실내 세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 이 실내 세차장을 사용할 때 가장 좋은 장점은 일단은 이 주변 환경, 이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받지 않는다는 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의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가격은 아무래도 야외 세차장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비싸기 때문에 가격면을 많이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내 세차장과는 거리가 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야외 셀프 세차장만 많이 다녀보시니 실내는 많이 안 다녀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얼만지도 잘 모르고 사실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지방에는 이런 실내형 셀프 세차장들이 많이 없어요. 맞아. 서울 경기에 좀 많이 몰려있고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 우리 대전 살면서도 우리 잘 모르잖아. 어디에 생겼는지도 모르고 좀 검색을 해봐야 좀 나오긴 하는데. 그치. 잘 모르지.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다니는 실내 셀프 세차장이 있다면, 아 여기 세차장은 정말 좋더라 라고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뭐 그냥 간단하게 가격이랑 뭐 여기 셀프 세차장 좋아요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또 이 문화를 즐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정보를 나누자 이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실내 셀프 세차장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